우리 학교쌤도 우연이랑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신 건데. 우연이랑 같이 살아요. 너 바보야? 애들 다 너만 공격하잖아. 너 괴롭히려고. 수학 선생님 좀 갖다 드려. 야, 좋은 건 나눠봐야지. 준비는 해왔지? 확실하지 않아요. OMR 카드를 두 장 가지고 있었던 건 재석이었으니까. 누구야? 황성열이요. 우연이가 위험한 것 같아. 여보세요? 이슬비. 우연이는 나랑 공원에서 잘 놀고 있지. 너도 알아. 이제 한창 재밌어질 것 같은데. 안 돼! 오지 마! 얘 왜 이래? 뭐야? 슬비야! 슬비야, 괜찮아? 우연이. 잠깐만 기다려. 올라고. 시원한데 씨. 세대 한 번만 더 건들면 혼난다. 네가 그러니까 더 건드리고 싶은데. 자식이. 야, 나. 아, 자식들 이게 친구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어? 화합하면서 잘 지내야지. 화합. 화합엔 음악이 최고지. 우리 음악하자. 야, 진짜 어디? 아이, 왜 아직 일로와, 이제 연습 시작했는데. 자, 얘 이거 봐. 어? 자, 들어간다. Everybody, everybody dance night. 조심해라, 준영. 야, 슬비야. 이슬비, 일어나봐. 괜찮아? 배고파. 할머니한테 완전 혼나겠다. 남자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난 안 싸워도 잘만 크던데? 잘난 척. 너도 오지랖 참 넓다.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냐? 손도 아프면서. 덕분에 살았잖아. 덕분에 죽을 뻔도 했지. 안 한 걸 안 했다고 말하면 간단한 걸. 멋있는 척은. 그것 때문에 최재석이랑 싸운 거냐? 미쳤냐? 이 몸이 엄청 바쁘시거든. 특히 내일 따윈 관심 없다. 지나친 관심은 주먹을 부르지. 너 나한테 한 대 빚진 거 알지? 오늘 털까? 미안. 아, 뭐 하는 거야? 남자들 화해는 말보다 행동이지. 드라마 남자 주인공들은 다 그래. 그 변태. 얘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또라야 된다. 가자. 같이 가! 야, 살살해. 할머니 계셔. 맞다. 너도 성열이 믿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걔 그런 애 아니라고. 내 생각도 그렇고. 에휴, 우리 강세이 기특하네. 어허, 나 네 손자 아니거든. 그래도 싸우진 마. 근데 너 어디 아프냐? 나? 안 아픈데? 근데 왜 자꾸 쓰러져? 그니까
너 왜 그러지? 황성렬 품에만 쓰러진 이유는 뭐냐? 그러게, 내가 쓰러질 때마다 성렬이가 받아줬네. 내일 가서 꼭 고맙다고 해야겠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네가 쓰러질 때마다 황성렬이 딱 거기 있었던 것뿐이야. 혹시 성렬이랑 나랑 운명? 운명은 개풀. 우연이야, 우연.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자식한테 쓰러지면 안 쓰러질게. 걱정 마. 습진무좀? 야! 야 이거 뭐야! 할머니가 밤마다 몰래 바르는 거 내가 진짜 가져온 거야, 중에. 야! 아, 어쩐지 미스몬 발냄새가 나더라. 아, 진짜. 기면증? 대추 키위가 좋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자식한테 또 쓰러지기만 해봐.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뭐고? 우리 미스공 요새 영 피곤한 것 같아서 내가 아침 좀 준비해봤어. 우리 강세이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수상타. 네 얼굴이 왜 그러노? 체육시간에 체육시간에 넘어졌어. 조심 좀 하지. 키위 샐러드, 키위 샌드위치, 키위 주스. 왜 다 키위야? 어? 너 키 크라고. 키위 먹으면 키 커? 아이고, 너는 그 말을 믿나? 여기 이상한 것 한 거 아니지? 드라마에서 보면 꼭 착한 애들한테 이런 거 먹이더라? 그건 착한 애들이나 걱정할 일이고. 넌 그냥 먹어. 아무 문제 없어요. 미스공, 아. 맛있지? 우리 강수의 할머니 닮아서 그냥 손맛이 끝내주네. 할머니, 아. 우리 설비꽃이 더 맛나네. 성렬이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석훈이랑 재석이랑 뭔가 있었다고요. 와 진짜? 너 대박 운 좋았다. 봐봐. 그러게. 대박 운 좋은 자식. 운은 네가 좋았지. 어제부로 네 운은 끝났어. 조심해라. 컨닝 사건을 이대로 덮다니요. 안 덮으면 시끄럽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 어제 재석이 아버님한테 정말 깊은 감동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잘못 인정하고 영점 처리해달라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국회로 가셔야 돼요. 저 재석이 아버님이 학교 오셨다고요? 아니 담임인 저를 안 보고 왜 선생님을?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반 아이들 일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선생님,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황성렬 학생의 억울함까지도 모른 척 하자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이에겐 고스란히 상처가 된다는 건 모르세요? 최재석 학생은 영점 처리 하나 안 하나 꼴찌인 건 변함이 없는데 교내 봉사로 마무리 지읍시다. 안 선생,
안 선생은 이번 일에 꽤나 적극적이십니다. 각별히 애정이 가는 학생인가 봐요. 어디서 그런 거야? 아프겠다. 시로야? 너 얼굴 왜 그래? 넘어졌어요. 조심하지 이 녀석아. 재석, 병욱 태호. 밑으로. 제가 뭔가 수상한 냄새가 펄펄 난다. 싸운 거냐? 넘어졌어. 냈다? 같이? 나보고 믿으라고? 다들 손 내밀어. 쭉 들이킨다. 실시. 고3 수능 100일 대박 기원으로다가 준비한 건데 내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쏜다. 성적은 0점 처리했다.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그랬으니까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아버지가 체육관 바닥 다시 깔아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가도 되죠? 체육관 바닥이랑 네 양심이랑 바꾸려고? 네 양심도 체육관 바닥도 밟히는 건 마찬가지야. 난 너 믿는다. 믿는 도끼에 찍히면 더 아프다는 말도 있죠. 나한테 빚진 거다. 너가 걸린 거잖아. 폭탄이 왜 무서운 줄 알지? 언제 펑 하고 터질지 기대해라. 전교 꼴찌에 맨날 사고만 치는 네 말을 누가 믿어줄까? 이번에 사극 오디션이셔? 아씨, 가시죠. 설마 춘향이냐? 근데 왜 향단이만 둘이냐? 어서 춘향이를 불러오너라. 썩 비키지 못할까? 떨어지겠는데. 이놈! 무험하도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너희같이 천한 것들과 말을 섞자니 재수가 없다. 비키거라. 비켜드려. 너나 비켜. 네가 제일 천해. 오디션 떨어지면 네 책임이다. 싸가지를 집에 두고 다니나 저게. 재석아, 우리 쓰레기 다 줬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아, 진짜. 니들은 또 뭐냐? 우연히 얼굴 네가 그런 거지?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 다율이 평생 오디션 못 보게 해줄 수도. 뭐 먹고 싶어? 오늘 일찍 왜 이래? 재석아! 넌 또 왜? 너 한 번만 더 우연히 괴롭히면 혼난다. 혼나? 같은 집에 살아서 말투까지 똑같냐?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넌 아무렇지도 않아? 너야말로 진짜로 혼나볼래? 나쁜 애건 좋은 애건 아픈 건 똑같은 것 같다.
앞으로는 싸우지 마. 아, 그냥 과제도 짱나는데 이것들이랑 모든 과제. 아, 빡돌아 진짜. 씨.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왜 쓰러지고 난리지? 넘어오면 죽는다. 그럼 전 어디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넘지 말라면 더 넘고 싶은 거 모르냐? 뭐래? 설마 기수 넘어오라고? 기수 좋아해? 응. 커플 탄생. 오, 썸남 썸녀. 개봉 박두. 아, 씨. 뭐 쌍쌍박 갈라지는 소리들 하고 있네 진짜. 씨. 야 이슬비, 네가 네 것까지 해라. 아, 빡돌아 진짜. 나도 알바 때문에 바빠서. 나 혼자 다 하라고? 아, 왜 혼자야? 우연히 있는데. 야. 미안. 야. 아, 저것들이 진짜. 왜? 또 뭐? 궁금하잖아. 진짜 넘지 말라고 하면 더 넘고 싶은지. 너 절대 넘어오지 마라. 대박. 절대 안 넘어갈 거거든. 아유, 연필에 발이 달렸나? 너 방금 넘었다. 아니거든. 아, 줄기에도 발이 달렸나? 흠, 넌 절대 안 넘어온다며. 넘고 싶어지는 거 맞네. 너라이. 왜 안 돕냐? 좋으면서 왜 그래? 내가 우연이었으면 좋겠지? 참. 2%. 엄마. 골프 연습하러 가야지. 엄마, 영은이도 같은 방향인데 태워다 주면. 어쩌니? 코치님 기다리셔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언제 또 골프로 바꿨냐? 한 달 됐나? 빨리 타. 미안. 전화할게. 들어와서 내가 안 탄다. 돈이 싸고 나지. 이거 다 먹으면 살찌겠다. 넌 친구가 쟤밖에 없니? 우중충 눅눅한 애 말고 산뜻한 애 없어? 같은 절에도 의리도다. 아우, 저런 친구는 정말.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읽어. 요약해놨어. 엄마, 나 꼭 골프 해야 돼?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말해. 뭐든 엄마가 다 서포트 해줄게. 아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혹시 무서운 건 아니고요? 아 그럼. 아, 사실 무서워. 치과 진짜 싫단 말이야. 성전애들 나 닮아서 치과만 오면 어머 울었어. 그래도 울 건 아니죠?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겁나 갖고. 아유. 아무리 바쁘셔도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예. 많이 아파요? 임플란트 아프다던데.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네. 정말요? 거짓말. 아, 그 나 임플란트 한 거 성유리한테는 비밀이다. 응? 아빠 늙어가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역시 참 좋은 아빠예요. 좋은 남편은 아니야? 글쎄요.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성열이한테 항상 노력해줘서 늘 고마워. 성열이는 내가 잘 태워볼게. 좋은 아빠가 먼저예요. 성열이 요즘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당신 얘기 듣고 안 그래도 오늘 중으로 성열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랜만에 데이트가 되겠네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시간 보내요. 거기! 학생! 잘생긴 학생! 나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자. 자, 먹자. 안 도망갈 테니까 풀고 편하게 먹죠. 야, 이거 맨날 먹는 건데 우리 아들이랑 먹으니까 맛있네. 응? 야,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너 아니라는 거 알아. 푸세요, 그만. 난 불편해도 좋은데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드세요. 불면 맛없어요. 다음번엔 오래 끓여 먹는 걸로 먹자, 응? 야, 너부터 마셔. 아, 예.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회식입니까? 아, 예. 이 자리는 그 재석이 아버님께서가 아니라 재석이 아버님한테 감동받은 제가 쏘는 자리로서 아니, 근데 왜 교장 선생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안 오시지? 응? 필립 쌤은요? 네? 네, 온다고 했는데. 아유, 잘 드시네. 예, 한 잔 더 마세요. 선생님, 저 다음부터 저희 반 녀석들 일은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 남의 반 우리 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학생이지.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선생님, 저 학교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한잔 하시죠. 아우, 아우, 선생님 잘 드신다. 한잔 더 하세요. 예. 아. 아유, 선생님 잘 드시네. 그러니까 필립 쌤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건데요? 그러게. 아유, 잘 드시네. 절 주세요. 예? 아, 예. 아, 이거 처음 온다고 했는데 이거. 응? 아유, 못 오신다는데요? 응? 예? 아, 왜요? 설사병이 났다고? 이거 뭐 심하진 않은데 이거 집에서 좀 쉰다고? 설사요? 아, 그거 진짜 쓰라린데. 아, 저 필립 쌤한테 갈래요. 혼자 아프면 얼마나 서러운데. 나 보건교사라고. 아이, 가긴 어딜 가요. 집도 모르면서. 아이, 네. 어우. 아, 선생님! 아, 이거 치마를 왜 잡아당겨요, 치마를? 그러니까 못해, 솔로지! 아니, 스킨십이라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 아유, 속상해, 정말. 거기서 뭐, 귓방맹이도 스킨십은 스킨십이죠. 서방 얼굴은 내가 지켜줘야지.
정리하랬더니 왜 이렇게 어질러놨냐? 너 배고파? 할머니 죽 좀 끓여주게. 인간들은 소화 안 될 때 죽 먹는 거 맞지? 너 인간 타령. 미스공 또 소화 안 된대? 병원에 가자니까. 고집은. 쌀을 불리고 그다음은 채소를. 숨 쉬어. 그러다 죽는다. 오바하기는. 사촌끼리 왜 이래? 잊었어? 우리 사촌인 거? 맞다. 사촌. 아, 헷갈리게 왜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귀찮은 건 딱질색이거든. 우리 강서 이제 할 일 없어도 굶지는 않겠네. 미스공 없으면 굶을 건데. 그러면 못 쓴다. 할미는 이제 늙어가. 미스공, 나보다 늙은 거 내도 안다. 우리 미스공 없음 강서에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잠도 안 잘 끼다. 그러니까 버뜩 일나라. 응, 참말로 맛있다. 힘이 볼뿐 나네, 응? 나 할머니밖에 없는 거 알지? 아프지 마, 응? 이제 다 낫다. 아이고, 이거 설비 갖다 줘라. 뭐야? 설마 월급?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내 거는? 아니, 니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까지 줘야 하나? 미스공 이제였네. 내일은 병원 가자. 꼭. 좀 쉬면 괜찮다. 우연이랑 너 사촌 아니지? 그게 너 우연이 좋아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생각하지 마. 나 우연이 좋아해. 숨이 끊어져라 운동한 뒤에도 우연히만 떠오르고, 엄마 때문에 숨이 막힐 때도 우연히만 떠올라. 우연인 내 유일한 탈출구야. 내 유일한 숨구멍이라고. 너 우연히 대신 죽을 수 있어? 죽어? 난 우연히 대신 죽을 수 있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어. 사랑은 아직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가. 내 맘이 그게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야, 이슬비!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잠깐 바람 좀.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든가 전화를 받든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얼굴 색이 왜 이래? 피곤해서. 짜잔! 네 월급.
무슨 반응이 이래? 네 월급이라니까? 야! 이슬비! 좋아서 날뛸 줄 알았더니 또 어디 아픈가? 시간 다 됐는데 너 어디야? 엄마, 나 아파. 오늘 하루만 쉴게. 운동 하루 빼먹으면 일주일 쌓은 거 다 날아가는 거 몰라? 하기 싫은 하루하루를 견뎌 행복한 날도 오는 거야. 오늘 죽을 것 같아도? 그럼.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도 다 그랬어. 엄마, 나 너무 아프다고. 얼른 들어와. 내일 백화점 가서 너 사고 싶었던 가방 사줄게. 여기가 너무 이상해. 야, 이슬비. 왜 저래 낯설게? 이제 싸웠냐? 사랑 싸움? 조용히 해라. 아, 맞다. 사촌 설정. 알았어, 알았어. 내 것도. 오늘. 너 혼자 힘쓰고 있네. 야, 이슬비. 괜찮아? 보건실 가자. 가자. 보건쌤 많이 늦으시네. 좀 기다리지 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잘 됐어. 다치면 운동 쉴 수 있으니까. 너 운동하냐? 무슨 운동? 이것저것 안 해본 거 빼고 다.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 가려고. 그럼 다치면 안 되잖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 많이 다쳐봐서 느낌 아니까. 그렇게 힘들게 대학 가야 되냐? 우리 엄마 소원이 내가 명문대 가는 거거든. 공부로는 어려우니 운동에 목숨 거는 거지. 엄만 날 위한 거라 하지만 결국 난 엄마 꿈 대신 이뤄주는 존재야. 엄마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니 미안. 넌 또 무슨 농담을 다큐로 봤냐? 재미없게. 많이 늦으시네. 언제 오시지?
오늘 덥네. 그러게, 무지 덥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쏠 테니까 나랑 어디 좀 가줄래? 응? 가자. 아, 아이스크림이 왔어요. 입에서 막 녹아. 날도 더워서 녹지만 입에서도 그냥 막 녹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학생! 저요? 당첨! 나 이거 오늘 저 개업에 우리 첫 손님이거든? 내가 딱 한 명 기다리고 있었어. 한 명 그냥 주려고. 공짜, 공짜! 어. 이벤트, 이벤트. 자, 이게 원래 너 당첨이고 오늘 또 원 플러스 원이네. 여기 갖고 와서 먹어. 맛있게 먹어. 일로와, 잠깐 와봐. 이게 공짜로 졌는데 우리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 그래. 맛있게 먹어. 녹기 전에 먹어. 어, 그래. 그래, 과자까지 꾹꾹 씹어 먹고. 어, 그래. 빨리 와, 그래. 고마워. 아이스크림은 내가 샀어야 됐는데. 다음에 사. 할머니 선물도 골라주고 넌 정말 좋은 남자 인간이다. 다음에도 같이 가줄게. 아, 그럼 지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떡볶이 쏠게. 어, 어떡해. 어, 미안. 아니, 먹고 있어. 닦고 올게. 선배. 이제야 혼자가 됐네? 지난번엔 고마웠어. 배수구 열어준 거 선배 맞지? 천사농약 함부로 쓰지 말랬잖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천사 능력이. 인간 세상에 남은 천사들은 전부 불행해졌어. 나 같은 천사가 또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인간이 되면 불행해져?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서는 소리야? 고통을 이길 수도 없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너가 사라지고 싶은 거야? 그 아이스크림처럼? 인간에게 마음 주지 마. 돌아갈 방법은 찾고 있으니까. 뭐해? 맛있어. 그래, 이렇게 녹으니까 아이스크림이지. 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고. 왜들 그걸 몰라? 뭐? 전화? 네가 인간이가? 우연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네가 키우진 않았어도 네는 우연이 엄마다. 그것도 잊어버렸나? 저와의 관계에 알려져 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리고 저 재혼해서 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아들이랑 알콩달콩 살아라. 놈의 새끼 놈 보지 말고. 우연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 아들이. 제 아들? 아, 그럼 아, 그 아들을 전학시켜라. 어? 애미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것도 서러운데 전학까지. 어? 어림도 없다. 어머니. 나! 네 어머니 아니다. 어머니, 저 이제 겨우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끼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너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어?
행복해자고 네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래. 황성열, 이 동네로 이사했냐? 왜 자꾸 보여? 이제 와? 내가 떡볶이 먹자고 했어. 오늘 고마워서. 뭐가 또 고마워? 니네 난 잘 데려다 줬냐? 어? 어. 떡볶이 네가 쏘냐? 많이 먹어야지. 미쓰공? 저기 마녀쌤 아니야? 아이고, 왜 이렇게 잠깐 일어나시지? 쌤도 떡볶이 드시러 오셨나? 먼저 들어갈게. 할머니! 응? 응? 미쓰공,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왜 이걸 쌤한테? 아이고. 아이, 참. 이걸 놓고 가셔가 내가 찾아드리는 기다. 아, 저희 할머니세요. 다음에 배달시키시면 거스름돈이랑 카드 단말기 꼭 가져갈게요. 가자, 가자, 버트. 안녕히 가세요. 나도 끝났어. 어? 아, 저, 여긴 어쩐 일로? 아, 진짜. 아, 엄마야. 오마이갓. 과자한테라도 쫓겼냐? 어, 비슷해. 야, 너 내일 뭐해? 너랑 안 노는 건 확실해. 너 내일 자전거 타러 가자. 뜬금없이. 더워. 우연히 꼭 데려와라. 못 데려오면 지이신다. 대답해! 우연아, 넌 꼭 가야 돼, 어? 아, 나 좀 살려주라. 아, 이건 너 먹고. 재밌겠다. 같이 가도 돼? 어? 아, 저 그게 그... 그럼 갈까? 응. 성열아, 너도 가자. 넌 학원 안 가냐? 공부 안 해? 그래. 엉망진창이구나. 이거나 먹어라. 여기는 꼭 붙어 있어야 돼. 이 목걸이를 하면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늘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엄마랑 우연이는 꼭 다시 만날 거야. 아, 붙지 말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알았지? 맞지도 않는 거 왜 맨날 떼는데? 이게 딱 맞는 날도 있는기라. 아이, 아까 과학에 왔던 쌤 너한테 잘해주나? 아, 윤리쌤? 아니. 못해준다고? 어머, 어떻게 못해주는데? 네만 미워하나? 왜 이렇게 응분을 하셔? 그 쌤 애들한테 관심 없어. 별명이 마녀야. 아이고, 누가 지었는지 아주 딱 맞게 지었다. 할머니! 오야, 오야. 너도 있었네. 왜? 난 있으면 안 되냐? 첫 월급탄 기념이에요. 아이고. 내 건 없냐? 치사하게. 할머니, 얼른 발라보세요. 이거 내 발라보라고? 응? 아이고, 예쁘다. 어떤 너? 야, 응? 미쓰고
고추장 바른 것 같아. 색 고르는 센스하고. 니는 여자 맴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뻐요. 아이고 진짜 얼굴이 확 산다. 내가 우리 슬비 땜시 호강한다. 너는 뭐 해줄까? 화투 좀 봐줄까? 정말요? 그 드라마에서 봤어요. 넌 인생을 드라마에서 배우지? 그 다음 장면은 뭐냐? 이렇게 막 하거나 이러던데? 너도 곧 그렇게 된다. 이런 거 좋아하면. 저 안 볼래요. 니는 할미라고 그냥 재미를 보는 긴데 그런 걱정할 거 없다. 여기서 하나 골라봐라. 그래. 와. 아유 손님이 온단다. 아유 셀비가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란다. 정말요? 귀하긴 무슨. 그럼 어디 나도 좀 봐줘 봐비스. 언제는 안 맞는다고 보지 말라 카면서. 그럼 골라봐라. 이거. 아니 이거는 저 님을 만난다는 뜻인데. 우리 강서인 님 생겼나? 님은 무슨 미스 온 것도 봐봐. 왜? 무슨 뜻인데? 소풍? 벚꽃이 활짝 핀 곳으로 소풍을 간다는 뜻이다. 그럼 좋은 거잖아. 그럼 할머니 소풍 가는 거예요? 어, 재밌겠다. 나도 갈래요. 우리 업계 혼자만 가기 없다. 내년에 벚꽃이 활짝 필 때 같이 가지. 죄송합니다. 어? 와. 근데? 나 좀 도와줘. 나 오늘 고백할 거야. 도와줄 거지? 내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눈에 띄지 마. 보이지 말란 말이야. 야 이슬비. 부탁한다. 우연아, 나 아직 다리가 좀 아픈데 태워줄래? 할래? 고마워. 그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저 강빛 따라서 꽃끝을 감싸오는 우연아. 나 할 말 있는데. 어, 말해.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오래전부터.
나 너 때문에 매운 떡볶이도 잘 먹게 됐고 너 때문에 더 예뻐지고 싶었고 너 때문에 더 힘이 났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말이 고백하기 참 좋은 자리인 것 같다. 네 얼굴 안 보여서 덜 창피해. 대답 지금 안 해줘도 돼. 생각해보고 말해줘. 지금 답할게. 미안하다. 내 맘이 그게 아닌데 또다시 널 슬퍼하게 하고 할머니가 선물 좋아하셔? 실비야. 어? 뭐라고 했어? 미안. 위험하잖아. 이슬비, 그만 나한테 넘어와라. 요즘 매일 난 꿈속에 사는 것 같아. 아직도 난 이런 삶이 익숙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땐 낮에도 별들이 반짝거려. 쉽지 않아. 네가 없인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친구들을 만나도 언제나 너의 생각뿐인걸. 내게 가게를 내놓으셨다고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서. 이슬비랑 신유연이랑 사귄대요. 손 잡아. 여기 나오는 천사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돼.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돼? 이슬비! 피한 적 없거든. 사약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천사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돌아갈 수